예, 금산도의 금산입니다. 예, 오늘 뭐, 산행을, 우단버섯 산행을 왔는데, 나름 대박 군락을 발견해서 지금 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이 버섯 이름이 확인이 안 돼요. 예, 저도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따는 버섯이고, 먹어본 버섯이긴 한데, 워낙 한두 개씩 발생되는 건데, 여기에 많은 군락을 이러는 걸 만났어요. 예, 군락지를 만나서 이렇게 따볼까요? 굉장히 고급 버섯 종류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 가지색이 나는 끈적버섯이거든요. 이 가지색 끈적버섯 이렇게 만지면 끈적끈적합니다. 그것도 식용이긴 하지만 끈적버섯류로는 생각이 안 돼요. 생각이 안 되고, 요 버섯류가 지금 색감도 좋고, 냄새도 좋고, 세로로 찢어지고, 식용버섯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한 80, 90%는 식용버섯일 거로 생각이 되는데, 어린 유균도 이렇게 작고, 식감 굉장히 단단하고, 제가 살짝 맛을 보겠습니다. 예. 마르타 정신으로 약추에는 맛은 독하지 않습니다. 예, 독하면 벌써부터 올라올 텐데 굉장히 순하고 쫄깃한 맛이 납니다. 예, 이게 생으로도 아니 생식은 안 되지만 버섯은 가급적이면 생식은 안 되지만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요 버섯이 여기에 요 일대에 엄청 많이 났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무슨, 사리버섯, 이런 거보다 더 귀한, 버섯의 새 패러다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요맘때면 사리버섯이 조금 애매할 시기입니다. 애매해서 안 나올 시기인데, 조금, 쌀이는 좀 귀할 텐데, 이 버섯이 지금 계속 종종 이 주변에서 많은, 여기는 말불버섯류인데, 이것도 따야 되는데, 또 말불버섯류, 일단, 이것도 독특한 식감의 버섯이, 이거는 좀 이렇게 구멍이 나면 이렇게 먼지가 납니다. 이거는 못 먹습니다. 이 어린 유기만 먹는, 이런 거는 존말불버섯이라, 존말불. 발음이 좀 애매하죠? 존말불 버섯인데, 차량 사고가 났나? 이상한 소리가 나네. 어쨌든, 버섯이 지금 제가 몇 개만 따고 갈렸더니 계속, 눈에 띕니다.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이렇게 작은 버섯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현재 제가 이름을 찾고는 있는데, 이름이, 지금 도감을 여러 개를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름이, 확인이 안 되네요. 예. 지금 도감, 아는 분한테 도감 좀 찾아보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제가 모른 거죠. 제가, 이게, 나는 버섯 전문가 자칭, 버섯 전문가이긴 하지만은, 예, 그동안 뭐 제가 버섯만 따라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약초인으로서, 예, 통풍 치료나, 이런 거, 전문으로, 항암이나, 이런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끈적버섯류를 닮긴 했는데, 얘랑 같은 과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 엊그제 아는 분이 버섯을 따왔는데, 제가 선별을 해드렸는데, 가지버섯인 줄 알고 딴 겁니다. 근데, 가지버섯은 아니고요. 예, 지금 가지버섯은 아직 발생이 안될 시기입니다. 가지버섯은 아니고, 가지버섯은 가을이 좀 깊어졌을 때 나는 발생되는 거고, 올해는 추석이 빠르기 때문에, 가지버섯은 아니고,
가지색 푸른 끈적버섯, 푸른 끈적버섯입니다. 푸른 끈적버섯. 지금 여기에서는 그거를 소개할 게 없는데, 색감이 가지색이 납니다. 예, 요런 색감이 납니다. 요런 색감이 나는 이게 버섯인데, 지금 여기 군락은 요만큼 잠깐 동안 반경 10m 안쪽에서 이만큼을 땄습니다. 이게 조금 많이만 발견되면 나름 소위 말하는 대박 버섯이죠. 많이만 나면 꼭 사리버섯, 능이버섯 뭐 이런 것만 대박이 아니라 저한테는 예, 소소한 즐거움도 또 알아가는 즐거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 여기도 야, 사이즈가 딱 적절한 시기에 사이즈가 나왔고요. 예, 제가 뭐 따로 또 혼자 마루타 정신으로 먹어봐야죠. 먹어보고 찾아보고 맛도 알아보고, 그래서 또 어쨌든 식용에 일단 버섯이라는 거는, 버섯을 제가 소매를 조금 해볼 생각인데, 소매나 납품이나 이렇게 해볼 생각인데, 약초는 약초고 또 이건 이거니까요, 해볼 생각이긴 한데, 이런 어린 것은 먹습니다. 이런 건 단기 접버섯이고요. 소매는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버섯이라는 거는 양이 돼야 돼. 양이 어쨌든 양이 돼야 뭐, 와 좋습니다. 이런 버섯이 다 있나. 저한테는 대박입니다. 예. 이런 버섯 군락을 알았다는 거, 이런 자리에 이런 버섯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여기 지금 뭐 쌀이나 능이나 뭐 이런 거는 지금 아직 일러서 안 보이는 건지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그들이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많은 이런 물론 아직까지는 잡버섯으로 통하죠. 잡버섯으로 통하겠지만은, 이런 종류의, 이게 단기 접버섯입니다. 이거 단기 접버섯, 이것도 식용합니다. 예. 이런 종류의 버섯들이, 요거, 말벌버섯. 맛이 독특한. 이런 류의 버섯들이 발견을 했다는 거, 군락을 발견했다는 거 자체가, 지금 버섯이 조금 애매한 시기거든요. 버섯이 조금 애매한 시기인데, 이렇게 가구와 가방을 채울 수 있다는 이런 버섯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감사한 일입니다. 뭐 이런 자연을 만들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요 일대만 조금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쪽으로 일단 내려가 보면서 더 있나 찾아는 보겠는데, 여기 또 지나니까 또, 안 보이네요. 안 보입니다. 예. 일대, 이런, 지금, 이렇게, 예, 메말은 저기가 있는 데는 안 보이고, 이렇게 잡목이 많이, 참나무 잡목이 많은 데서 소위 색깔이 어둡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보이면 보이는 대로 따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때인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조금씩 가방이 가구가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무거워지면 내려가긴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저쪽으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벌써부터 무거워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저 위로 넘어가서 우담 버섯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산행 시간이 조금 산행 시간을 좀 늦게 왔더니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 여기 산은 또 금방 어두워지니까 아직까지 시간은 조금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 까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루가 후딱 가버리니까, 삶에 있어 어쩌면 이런 시간을 빠르게 인생을 잘 보내는 것도 감사한 일일 수는 있습니다. 예, 뭐 삶이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거라고. 예, 뭐, 이렇게 뭐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 뭐 살다 보니, 삶이란 게 고난의 연속이죠. 예,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가구는 여기 자꾸 빠지는 게 문제야. 삶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더 찾아야 되는데 안 보이네. 여기서부터 아까부터 이 버섯, 일단 청색 버섯으로 하겠습니다. 청색 버섯, 청버섯도 아니더라고요. 청버섯도 아니고 청색의 어떤 버섯인데, 이런 거는 계암버섯 종류. 아니야, 아직 계암버섯이라네.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아, 저기죠. 야생팽이죠, 야생팽이. 예. 이름은 알고 있어도 자꾸 까먹습니다. 예. 워낙 버섯은, 예, 아시다시피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거는, 애기버섯 종류죠. 이런 거는 뭐 잔잔하니. 예. 이런, 고급 버섯 같은 경우는, 이런 청버섯이나 그물버섯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샤브샤브로 해먹지만은 이렇게 나중에 짠짠한 잔버섯들은 사실 살짝 데쳐놨다가 그 된장찌개 있잖아요. 짜글짜글이 된장찌개,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버섯 조금씩 넣어놓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요거는 저기 버섯, 절구버섯, 아제비, 이거 독버섯입니다. 이거 많이 따오시는데, 냄새나는 맛없는 버섯이고, 이런 거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고요. 젖버섯이 지금, 젖버섯이 많이 이쪽에 이러고도 있는데, 사이즈도 좋고 하긴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거 뭐야, 쌀인가? 낙엽인가? 제가 산을 이렇게 왔으면, 지금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산행에서 지금 여기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사실 서 있기도 좀 힘들어요. 이거는 유황송이 쪽 같기도 하고, 계암버섯 쪽 같기도 하고, 어쨌든 식용이라. 근데 이게 지금 한 손으로 버섯을 따고 저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 소개도 소개지만, 천천히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버섯을 따야 되는 입장이라, 예, 영상이 흔들리는 점, 예,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먹고는 살아야죠, 저도. 예,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방송도 중요한데, 예, 소명도 중요하고, 하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예, 아마.